현재는 미국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이제 과제할 때, 프로젝트 할 때, 뭐 연구 논문 쓸 때인 거거든요. 유저들이 저희를 선택하는 이유는 답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답과 출처의 페어가 필요하고 그 출처의 신뢰도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갖다 쓸 때 유용하기 때문에 쓰는 거니까 이제 올해 한 7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주 평균 한 17% 정도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AI 시장 자체가 챗GPT밖에 모르던 시절에서 얼리 머저리티로 좀 넘어가는 중인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에서 주목하고 있고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김진우 라이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제가 봤던 수치가 전 세계 생성 AI 50개 스타트업 중에서 올해 초에 2등까지 하셨었죠? 올 초에 4등. 네. 아, 지금도 10위 안에, 네, 10위 안에 올라 있어서 4위를 하셨을 때는 1, 2, 3위가 기가 막힌데. 맞아요. 1위가 오픈 AI, 2위가 제미나이, 3위가 캐릭터닷 AI, 네. 그 다음 라이너였어요. 네, 맞습니다. 퍼플렉시티 이런 데는 더 아래 있었고. 네. 와, 이거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그때 그 랭킹은 이제 안드레슨 호로위츠라고 하는 벤처캐피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제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성형 AI 제품 순위를 이렇게 매긴 건데, 네. 그때 그랬죠. 와, 근데 1, 2, 3위 그 다음에 라이너라는 게,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나 퍼플렉시티는 요새 많이 들어봤는데 라이너까지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라이너를 소개받고 나서 지금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지금 라이너가 생성 AI 때문에 생긴 회사는 아니잖아요. 요 전에 하시던 거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라이너? 그러니까 원래 라이너는 이제 이름이 라이너인 이유도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데, 되게 간단한 유틸리티 서비스였어요.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메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형광펜치를 이렇게 딱 하면은 나중에 웹사이트에 다시 돌아와도 하이라이트가 붙어 있고, 저희 웹사이트 들어오면은 하이라이트 모음이 이렇게 딱 있고, 요거 플러스 이렇게 사람들이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어쨌든 어떤 글에 관심이 있는지, 그 글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개인화된 아티클 추천까지 했었어요.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이랑 관련된 걸 읽고 계시네요. 이걸 읽었던 분들은 이런 것도 읽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아티클을 추천해주는 것까지가 이제 기존의 라이너였습니다. 이 웹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원하고 그 콘텐츠에서 정말 핵심은 뭐고, 계속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AI 검색 쪽에서도 품질이 굉장히 괜찮지 않나. 요새 퍼플렉시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너랑 퍼플렉시티랑 제일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라이너 쪽에서 분석하시기에는 그럼 지금 퍼플렉시티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라이너에? 근데 이제 저희 라이너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왜 뭐 챗GPT나 퍼플렉시티가 아니라 라이너를 사용하시는가 여쭤보면은 보통 이유는 다 비슷해요.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는 답이 아니라 답과 출처의 그 페어가 나한테는 필요하다. 왜냐면은 보통 뭐 과제를 할 때, 뭐 프로젝트 할 때, 뭐 논문 쓸 때는 그냥 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답과 그 답이 왔던 그 소스가 뭔지까지 같이 레퍼런스를 달아야 되기 때문이고, 뭐 퍼플렉시티도 저희처럼 출처 같은 것들을 옆에 주긴 하지만 라이너는 그 출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할 때는 위키피디아를 참고 문서로 활용하면 감점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위키피디아가 저희는 잘 뜨면 안 된다 말이에요. 물론 저희도 뜨긴 뜨지만 일반적으로는 위키피디아보다 조금 더 레퍼런스로 삼았을 때 가산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웹사이트들이 더 상위에 포진하게 되고,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아래에 포진하게 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처 선별 능력이 이제 경쟁사들보다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을 해주는 건 거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저도 써보면 나무위키라든가 위키피디아에 대한 검색의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쓰시는 입장에서 그쪽에서 나온 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에 정말 좀 신뢰할 만한 곳이 어딘가를 선별적으로 더 잘 보여주신다라는 건데,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학술 검색을 할 때 라이너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논문까지 찾아준다. 이쪽은 어떻게 해서 강점을 갖게 되신 거예요? 2015년에 라이너를 시작을 했고 2022년까지 이제 하이라이트와 하이라이트에 기반한 개인화된 컨텐츠 추천, 이제 이걸 하고 있던 건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형광펜치를 하면서 읽을 정도의 자료들은 이제 스낵 컨텐츠는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할 때 아니면 뭐가 보고서를 써야 될지 라이너를 쓰고 계셨고, 유저들이 라이너에 축적된 인사이트가 아, 요 도메인에서는 이것들이 더 신뢰받는구나가 많이 축적이 돼 있고, 이 축적된 그
인사이트에 기반해서 저희가 출처 선별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학술적인 웹사이트들의 강점을 갖게 됐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생화학 그리고 뭐 메디컬 영역에서는 펍메드라고 하는 그 논문들이 모여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이 웹사이트들을 보통 다들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화학이나 의학 관련된 그 질의가 들어오면은 이제 펍메드를 더 많이 참고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쪽에 학술 검색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 거고 라이너 유저들이 라이너를 쓸 때 조금 더 아카데믹하고 연구 분야에서 지금은 더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답을 유저한테 주면은 유저가 더 유용해하고 더 덜 유용해하는가가 이제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기술도 발전을 하거든요. 아 이런 질문은 이런 웹사이트를 써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사람한테 좋은 거구나. 아 이거는 이렇게 답하는 게 안 좋은 거구나 하면 그게 이제 다시 모델에 들어가고 강화되는 그런 루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사업에 갑자기 LLM이 딱 등장을 해서 너무 좋아진 거잖아요. 그 LLM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원래 라이너의 경쟁력은 어땠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일단 형광펜에 있어서는 넘사였다. 형광펜은 세계 1등이었다. 인 것 같고 그 당시 보면 2022년 정도까지인 건데 전 세계적으로 그 컨텐츠를 큐레이션하는 거에 대한 광풍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흐름을 어느 정도 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글로벌 스케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증가나 뭐 사용량 증가는 뭐 어마무시했죠. 어마무시했는데 저희가 라이너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꿈이 저의 인터뷰를 보면은 형광펜 하는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구글을 이기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네. 시작할 때 갖고 있던 저와 저희 초기 멤버들의 비전이 정보 탐색을 혁신하자, 검색을 혁신하자라는 게 왠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계속 뛰는 거예요. 네. 근데 검색을 혁신하기에는 구글이라는 곳이 너무 강력하고 잘하고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주장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었어서 언젠가 저기를 탭핑하자라고 뒤에 빼놨던 건데 조금씩 각이 보이기 시작한 게 한 2022년 초 정도긴 했던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그때 GPT-3 정도 있을 때 이 GPT-3 언어 모델이랑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문서들을 줄 세우고 양질의 문서들을 선별해가지고 추천해주는 그 기술이 결합되면은 양질의 문서에 기반해서 답을 써내리는 AI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22년 4월 막 3월일 때 ChatGPT 없을 때 제 SNS 가보면 저희끼리 막 주말에 나와가지고 이런 프로토타이핑 해놓은 막 그런 영상들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될 거라고 대충 감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게 나온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인 단일 어플리케이션은 저는 검색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소셜도 아니고 네. 뭐 게임도 아니고 커머스도 아니고 가장 많이 프리퀀트하게 쓰인 거는 검색이다.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다른 애들은 모바일이 오거나 뭐 다른 폼팩터가 오거나 이러면은 계속해서 경험 혁신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검색은 90년대 초반에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UX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단순해지면 단순해졌지 뭐가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검색창이 있고 링크들이 나열돼 있고 이게 그냥 유지되었던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는 링크가 아니라 링크 뒤에 있는 그 답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검색 경험의 끝은 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알아보고 싶으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더 알아보는 게 저는 검색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저희 IR덱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검색은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라이너가 모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22년 말에 온 거죠. 그래서 되게 빨리 그쪽으로 좀 의사결정하고 무게중심 옮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계속 꿈꿔왔던 그런 UX고 기술이기도 했었어가지고 뭐 그랬었습니다. ChatGPT를 처음 발견하신 그 순간이 되게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ChatGPT를 처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OpenAI 데브데이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왜 무서웠냐면 저희가 ChatGPT를 딱 봤을 때 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검색을 혁신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보진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걸 보자마자 알았던 거는 와 사람들 앞으로 글을 덜 읽겠다 안 읽겠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질문을 하면은 답을 주는데 뭐하러 전문을 다 읽고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하고 있던 거는 하이라이트와 하이라이트에 기반한 이거 읽으세요 문서 추천해 주는 거니까 문서 추천도 앞으로 10년 지나면 의미 없어질 것 같고 글을 읽는 걸 도와주는 이 하이라이팅도 의미 없어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무서웠는데 무서우니까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된 거는 이 기술이 되게 위대하고 훌륭한 기술 맞는데 다만
큰 문제가 이제 환각. 네. 네, 거짓말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학습 과정에서의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식, 그러니까 최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검색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최신 정보가 아닌 것도 의미가 없고, 틀린 정보도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챗GPT가 되게 뭔가 신기한데 이거 단독으로는 검색이 혁신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뭐가 필요하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거대 언어 모델한테 고품질 최신 문서를 쥐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품질 최신 문서들을 쥐어주고 이거에 기반해서 답을 하세요 LLM한테 하면은 얘가 최신 답도 할 수 있게 되고 고품질의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라이너가 2015년부터 거의 8-9년 동안 만들어온 그리고 구축해온 데이터 생태계랑 기술이 고품질 최신 문서가 계속 쌓이고 이것들을 추천해주는 그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LLM의 엔진을 이용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건데 경쟁력은 어디서 검색을 해서 갖고 올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개떡같이 물어봐도 이걸 딱 잘 나눠서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검색 순서를 매겨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와서 이거를 정리를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라이너는 어떤 그 기술적 우위가 있으신 거예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일단 AI 검색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하려면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거대 언어 모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LLM 자체의 지식보다 쥐어주는 문서의 퀄리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문서들을 LLM한테 쥐어줄까를 판별하는 그 리트리버 시스템. 아, 네. 저희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네. 여기서.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리트리버 모델하고 그다음에 랭커 모델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지금 그 리트리버를 할 때 구글 검색도 쓰고 빙 검색도 쓰고 아니면 저희 자체 DB에서도 긁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이 검색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장만 해도 구글에다가 Who is Tesla를 쳐봐요. 그러면은 뭐 맨 위나 아니면 세 번째 이렇게 좋은 위치에도 테슬라 잉크나 일론 머스크가 떠요. 그러니까 Who is Tesla를 물어봤을 때는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에 대해 찾아보는 건데 다른 주제의 링크들이 뜨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 구글 검색의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인간이 그냥 그거 클릭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걸릴 수 있죠. 네. 그 단계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나는 지금 이거 안 찾아보는 건데 이거 찾아보는 건데 하고 찾는 걸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 검색 결과를 AI한테 쥐어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정보가 아닌 그 다른 모든 정보들은 전부 다 노이즈거든요. 그렇죠. LLM한테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외하고 관련도가 높은 애들만 줄을 다시 세운 다음에 쥐어주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막 예를 들어 갑자기 막 구글보다 더 좋은 검색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다만 검색 문서들을 다시 재정렬하는 그 랭커 모델, 그 랭커 모델은 이제 저희가 강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2015년부터 8년 동안 만들어 온 게 랭커 모델이라 가지고 저희는 이것만 하는 회사라서 기술적으로는 랭커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뭐 라이너 수준의 답변 결과를 낼 수 있는 AI 검색 서비스가 뭐 거의 없어요. 그게 갑자기 한국에서 이 스타트업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 8년의 연구 개발이 좀 있는 건 거고 그 문서를 잘 지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한 축이 있고요. 네. 다른 한 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에 대한 이해인 건데 랭커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업력도 있고 이거는 데이터셋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좀 할 수 있다 없다의 좀 싸움이었다고 보면은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잘 쪼개가지고 답을 잘하게 하는 그 파트는 실행 속도와 성장 속도랑 좀 관련이 있어요. 일단 질문을 잘 쪼갠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이거는 잘 쪼개진 질문이고 저거는 잘 못 쪼갠 질문이다. 이거는 쪼개서 풀 질문이고 이거는 쪼개면 안 되는 질문이다 에 대한 그 정답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뭐 강화학습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을 하기 위한 잘 된 것 못 된 것에 대한 케이스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근데 그 케이스가 축적이 되려면은 유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제품을 쓰는 과정에서 챗GPT에도 있고 저희에도 있는 거 보면 이제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유저가 좋아요라고 해준 것은 잘 나온 거, 싫어요라고 한 거는 못 나온 거인 건데 그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축적되느냐가 질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냐를 결정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얼마나 빨리 그 이 시장에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제품을 사용하게 했고 의견을 남기게끔 했는가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부터 챗GPT가 있기 전부터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GPT 3.5 터보 API가 나온 주에 현재 AI 검색 제품이 나왔거든요. 그
그로부터 가장 빨리 낸 곳 중에 하나고 유저 트랙션을 모은 곳 중에 하나고 시간적인 그 갭을 만들고 저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걸 맞추겠다 이러면은 그게 쉽진 않을 거죠.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작년 3월에 나왔던 라이너의 대답이랑 지금이랑은 크게 차이가 있어요? 결과물의 차이가 크죠. 결과물 차이가 큽니다. 이제 예전에 하셨던 거랑 이 랭커 모델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라이너라는 비즈니스가 랭커 모델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기자님에게 읽으면 좋을 문서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주는 게 예전이었다면은 지금은 동일한 랭커 모델이 LLM한테 이 문서들을 써가지고 답을 써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뒷단에 있는 랭커 모델은 뭐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이 랭커 모델을 쓰는 주체가 이제 사람에서 LLM으로 바뀐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뭐 넷플릭스에서 영상 추천해주는 기술이랑 네. 비슷하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쵸. 맞아요. 네. 아 그거를 이제 검색 결과에서 괜찮은 걸 찾아내는 그 기술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와 이게 지금 리튼도 그렇고 이제 솔트룩스도 벌써 AI 검색에 뛰어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서치 GPT도 나올 텐데 현재 챗GPT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출처냐 이거를 라이너가 명확히 밝혀주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근데 저도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지만 검색을 위해서 할 때는 라이너를 더 믿고 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생기고 이제 비슷한 이 결로 오게 되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쪽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질문을 잘 이해해서 쪼개놓느냐 그쪽에서 그 강점을 계속적으로 가꾸고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뭐 어떤 쪽으로 계속 강점이 남들이랑 발휘될 수 있을까요? 이제 강점이라는 거는 역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이걸 강점으로 느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른 회사들이 뭘 하든 뭐 챗GPT가 뭘 하든 저희의 타겟 고객은 지금 현재는 미국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이제 과제할 때, 프로젝트 할 때, 뭐 연구 논문 쓸 때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장 최적의 UX는 뭐지? 그 최적의 UX를 서포트하기 위한 기술 기반은 뭐지? 저희는 이것만 집중해가지고 지금도 파고 있고 앞으로도 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용례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지금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른 회사들이야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를 위한 뭘 하겠다라는 컨셉에서는 충분히 특정 고객을 위한 UX만큼 내려오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라이너만 해봐도 그러니까 라이너가 그 모든 서비스들보다 가장 출처의 영역이 커요. 동일한 지면에서 출처가 차지하는 지면이 제일 넓다. 그리고 출처 각각에 대해 가지고도 그 사이트라고 하는 버튼이 붙어 있는데 그 클릭을 딱 하면은 출처를 내가 바로 복사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시카고 스타일, API 스타일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포매팅을 해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되게 고객을 뾰족하게 잡고 사람들한테 유용하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이제 갑자기 모두를 위한 AI 서비스가 그런 걸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나는 그냥 캐주얼하게 호기심만 탐색하면 되는데 왜 막 그런 기능이 있고 왜냐면은 동일한 화면 안에서 우리가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은 동일한 지면 안에 다른 걸 넣는다는 건 뭘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영역에 따라 가지고 강점은 차별화가 계속 될 거고 좀 돌아오면 어쨌든 전 유저들이 저희를 선택하는 이유는 답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답과 출처의 페어가 필요하고 그 출처의 신뢰도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갖다 쓸 때 유용하기 때문에 쓰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강점을 두고 뭐 가야죠.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가끔 이렇게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이분한테는 뭘 물어봐도 답이 나오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그런 지금 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인터뷰해봤지만 아무리 약점을 건드려도 다 커버가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뭘 지금 건드려도 예, 신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의 대학원생,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타깃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것도 그분들을 위한 건가 싶은 게 저는 유튜브 할 때 엄청 잘 쓰거든요. 플러그인이 또 있잖아요. 보통 브라우저에 플러그인을 달아서 내가 조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지우는데 이거는 너무 딱 라이너가 유튜브 플레이어에 딱 박히는데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약 버튼을 누르면 옆에 딱 뜨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챗GPT를 써보고 뭐 퍼플렉시티 그다음 클로드 제미나이 써봐도 유튜브 URL을 넣었을 때 이 영상은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영상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 뭐 스크립트 생성이 안 됐다거나. 근데 라이너는 막 올린 영상도 다 잡아내거든요. 그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왜 요약이 되는 겁니까, 라이너는? 일단 라이너가 요약을 그 잘하는 배경에는 그게 있어요. 그
자꾸 이게 고객 무세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해주는 기술이 개발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라이너 유저들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이런 분들이 이제 쓸때막 교재를 업로드하고 쓰고 이런 경우들도 막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되게 긴 텍스트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요약 요청을 하거나 같은 것들을 기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유저들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일종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긴 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프로세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른 곳보다 좀 많이 한건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요약을 요청할 만한 유튜브 영상들은 이제 긴 영상인 거잖아요. 20, 30분 넘어가죠, 네. 무조건에. 보통 긴 영상인 거고, 긴 영상의 트랜스크립트는 하나의 웹페이지에 있는 글보다 훨씬 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AI 검색들은 그냥 요 정도 길이의 그 글만 처리하면 된다면은 저희는 유저들이 교재를 업로드한다면 질의응답도 하기 때문에 훨씬 긴 것도 해야 됐고, 그 동일한 그 백엔드가 유튜브 요약에도 사실 비슷하게 쓰이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 요약을 위한 추가적인 엔지니어링이 좀더 들어가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몇 초에서 이렇게 말했고 몇 초에서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또 유튜브 볼땐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한 건데, 그것도 왜 했냐 그러면은 요즘에는 또 옛날이랑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유튜브 가지고도 공부를 많이 해요. 저희의 타겟 고객인 사람들은 이제는 유튜브로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또 저거 필요로 하면 해줘야지. 근데 마침 긴 텍스트에 대해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는 모델들이 우린 개발이 좀돼 있네. 이거 가지고 좀더 유튜브 와이즈하게 튜닝을 해가지고 쓰면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녀석이 나와 있고, 트랜스크립트 관련돼가지고 라이너가 좀더 빨리 처리가 가능한 거는 저희가 작동하는 방식이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뭐 유튜브 뒷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구글러가 아니라서 모르긴 하지만, 생각컨대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한 트랜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아마 생성이 될 텐데, 그 자동으로 생성된 트랜스크립트가 다른 API 호출 등을 통해 가지고 볼수 있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유튜브 서비스 내에서 가장 먼저 뭐쓸수 있게 되나 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익스텐션이다 보니까 그 유튜브 화면 그 자체에서 작동을 하니까 거기에는 그 트랜스크립트 정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회사들보다 좀더 빨리 이걸 쓸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요. 어제 왜 주식이 갑자기 떨어졌지? 이런 정보들을 친절하게 대충 알려줍니다. 그래도 LLM한테 날짜까지 딱 박아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2024년 10월 18일 나스닥이 왜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다른 데들은 보통 다 옛날 정보 갖고 와서 다 틀리거든요, 수치가. 라이너는 꽤나 많이 맞아요. 특히 뭐 야구 스코어 이 정도는 맞추거든요. 어제 EPL 결과 정도는 다 갖고 와서 해주는데, 그 실시간 정보도 랭커 그 시스템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 기술의 부합인 건데, 그 질문을 넣었을 때그 질문이 이제 잘 포매팅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떡같이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색 엔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리프레이징 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 리프레이징 작업이 이제 저희가 좀더잘돼 있는 것 같고, 다른 AI 검색엔 없는데 뭐 라이너에는 있는 그런 기능들이 뭐냐면은 뭐 24시간 이내 문서만 활용해가지고 답해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뭐 그걸 아마 쓰면은 좀더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 네, 그렇게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AI 검색 서비스를 하기 전에 풀었던 문제점, 기업이 풀었던 과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빡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좋은 품질로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아, 신기합니다. 이게 저도 한동안은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해놓고 똑같은 질문을 세 군데다 다 날렸어요. 뭐 나중에 또 서치 GPT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요새는 라이너 위주로 날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신기해갖고 제가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좀 라이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쓰나, 뭐 MAU라던가 아니면 매출이라던가 좀 저희가 체감할 수치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 일단 올해 8월 기준으로 또 안드레스 노르츠가 발표한 랭킹 보면은 저희가 세계 10등 안에는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AI 검색 서비스 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제품인 건 거고, 저희가 지금 그 MAU나 ARR 뭐 이런 것들을 막 까놓고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지역인 미국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라이너를 되게 활발하게 쓰는 타겟 고객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사이에서는 이제 올해 한 7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주 평균 한17% 정도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특별했던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라이너의 구독가가 좀 비싸요. 지금 36달러거든요, 월에. 다른데 다 20달러인데 라이너만. 근데도 라이너는 그 구독 매출이 굉장히 고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캐주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쓴 제품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뭔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쓰는 제품이 있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그 수익화하기 좋은 제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작년부터 좀 선택을 해온 게 작년 초에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B2B를 할까 B2C를 할까 이런 보통 다 B2B로 갔어요. 네. 근데 저희는 우리는 원래 컨슈머던 회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B2C로 가자. B2C에서도 그냥 단순히 뭐 무료로 간 다음에 유저를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자와 아니다. AI 비즈니스는 원가가 비싼 비즈니스니까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고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을 제공하자로 갔을 때 저희는 이제 여기서 후자로 갔던 건 거고. 근데 다행히도 그 타겟 고객과 뭐 지역 같은 것들이 잘 맞물려가지고 비즈니스를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용자를 모은 다음에 나중에 돈 벌겠습니다를 넘어서 우리 정말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고 있고 그 증거로 사람들은 우리한테 월에 5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를 좀 증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큰 자신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공짜로 뿌렸으니까 사람들이 쓰지가 아니라 ChatGPT보다 거의 두 배 비싼데도 사람들이 쓴다니까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자신감이 딱 붙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요거 이제 살려가지고 저희는 이제 또 더 큰 일들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투자 받을 때도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그쵸.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싼 서비스다. 근데 쓴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조금 그 약점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게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질문에다가 광고를 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 매출은 쇼핑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이런 쪽일 텐데 지금 라이너 같은 경우는 그런 좀 가벼운 거보다는 오히려 좀 무거운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광고를 붙인다거나 그런 구독 외의 모델, 수익 모델을 붙이는 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다변화라던가 이런 건 어떻게 좀 계획을 짜고 계세요? 수익 모델의 다변화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작년에는 이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이 되게 얼리 어답터 중심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제품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도 조금 비싸도 잘 쓰고 돈도 좀 낼 의향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AI 시장 자체가 보면은 저희가 좀 실제로 관찰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ChatGPT밖에 모르던 시절에서 이제 서서히 뭐 라이너가 됐든 말씀하신 퍼플렉시티가 됐든 서서히 알게 되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얼리 어답터 레벨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리 어답터에서 얼리 머저리티로 좀 넘어가는 중인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얼리 머저리티는 얼리 어답터보다는 제품에 대해서도 더 깐깐하고 그러니까 지불 용이도 여기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네. 인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시장이 보면 엄청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스타트업들이 이제 답변을 해야만 했던 질문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는 LLM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딱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너네 제품이 뭐 유용한 것 같긴 한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할 수 있어? 이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뭐 구독이 됐든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까지 이제 답을 어느 정도 한 회사들이 이제 올 초부터 한 여름 정도까지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펀딩을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저희를 포함해서 그럼 이제 요 회사들끼리는 한번 죽어보자 하고 싸우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보다는 마켓 쉐어를 극대화하겠어라는 페이스로 간 것 같고 그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출혈을 하더라도 경쟁에서 내가 이기겠다라는 마인드셋을 모두가 가졌다는 거고 저희도 좀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구독만으로는 되게 사실 리스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쟁이 있는 환경에서는 가격이나 마진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그냥 다 무료로 내려버리고 잃어버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제 머릿속에 많이 있는 그 고민이 수익 다각화가 있습니다. 근데 수익 다각화를 하는 관점에서 광고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 무료로 쓰는 사용자들한테도 저희가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저희가 그냥 제품만 잘 만들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가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덩달아서 수익을 얻게 된다라는 아름다운 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희도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가져가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광고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어떤 회사들은 그냥 뭐 생성형 AI 뭐 검색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디스플레이 광고 할래. 아 그럴 수도 있죠. 배너 광고 달래. 네, 네. 막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우리는 퍼플렉시티처럼 후속 질문들을 그 광고 지면으로 활용할래 같은 것도 있는 건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답변 하단에서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UI를 보면은 걔가 되게 출처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가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역사적으로 구글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광고 수익화로 크게 성공한 회사들은 메인 프로덕트에 광고가 붙어요. 구글이면은 검색 엔진에 검색 결과에 광고가 붙는 거지 갑자기 우측에 막 디스플레이 광고가 이렇게 배너 광고가 뜨는 게 아닌 거고 맞지. 페이스북도 광고로 성공을 한 배경에는 뉴스 피드에 광고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막 오른쪽에 조그맣게 배너 뜨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됐든 누가 됐든 광고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한다면 지금 밀고 있는 핵심 가치 아마 그 광고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퍼플렉시티는 그게 팔로우 퀘션인가 보죠. 근데 저희는 그게 이제 출처 영역이거든요. 출처 영역에 이제 광고를 아마 배치할 것 같고, 제가 추측컨대 그 출처 영역의 그 CTR이 그 팔로우 퀘션스 여러 개 중에 한 개보다는 아마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좀 해보면은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지면이 더 좋은 지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게 메인이니까 거기서 아마 테스트를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뭐 저희라고 뭐 팔로우 퀘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해보기는 할 건 거고. 뭐 또 광고 단가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사람들이 AI 검색에서 쇼핑 관련된 질문들을 날리나? 결국은 그 관련 있는 팔로우 퀘션에다가 광고를 달 거면은 관련 있는 질문이 맨 처음에 나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용자가 던졌어야 되는 건데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걸 날릴까 하면은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그냥 아마존 가가지고 찾거나 그냥 쿠팡 가서 찾지 그걸 퍼플렉시티에서 찾고 있을까? 제 의문입니다. 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라이너에서는 사람들이 리서치 관련된 거나 뭐 학술적인 것들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사실 그것 관련해가지고도 그 광고 물량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마켓 리서치를 한다고 했을 때 A라는 회사에 뭐 미국에서의 마켓 쉐어를 찾아줘 이러면 찾아주거든요, 라이너가. 근데 거기에 스폰서드로 광고가 붙는 것이 뭐 마켓 쉐어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면은 뭐 이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기업의 재무 정보에 대해 가지고 찾아봤으면은 뭐 스타트업 재무 정보는 요 웹사이트, 거기는 이제 유료로 보여준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되니까 거기는. 네네네. 생각보다 조금 더 일적인 거, 리서치적인 거에도 광고 물량은 충분하다.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무거운 쿼리들에 대해서 붙는 광고들의 광고 단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왜냐면은 그냥 캐주얼하게 물어보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일적인 거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여가지고 광고 단가가 높은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해가지고 뭐 승자가 어딘가가 나올 텐데, 저희는 이제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보면은 되게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고, 지금 X구나. X가 조금 더 가벼운 소셜 네트워크고, 링크드인이 좀 무거운 소셜 네트워크로 굳이 표현한다면은, 이 세 개의 서비스를 봤을 때 유저당 객단가는 링크드인이 제일 높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유저와 단가의 고비이지,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 그 광고가 많이 뜬다가 꼭 좋은 BM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거기까지 조합을 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그 광고를 붙일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연결이 되느냐도 아무 생각 없이 광고를 붙이는 데랑은 크게 차이가 있겠네요. 네,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지금 땡 맞는 것 같고.